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Hello, I'm Dr. Kim, 홀란저 멀티링글 카페 채널즈. 곤니치와, 와타시와 다국어 찬네르즈 운네시티루 김 하카스 데스. 따지야하오, 워스 징잉뚜어 위종 카페팅 핀다우드 짐보스. 봉주 저시르도토르 김즈, 기리장 카페즈 물장기즈. 올라. 솔도트르 김즈, 게드릴 까날드 카페 몰티링게즈. 오이, 메오노메즈 도트르 김즈, 기드리즈 까날지 카페 무찌링게즈. 차오, 손을 도트르 김즈, 게 제스치순 까날리 카페 몰티링게즈. 더브리우트르, 에트 도트르 김즈, 까토라야 비조트 문노가야 저치니 까날부 카페즈. 할로, 이빈즈 닥터 김즈, 디 아이네메스 프리겐 카페 카날 베트라이브트.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투백단원 회와 한영에서 오늘은 73강이 되겠습니다. 73강 해도 돼요 상대방에 대한 허가를 구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먼저 원어민의 발음을 듣기 전에 문법적인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쓰는 이가입니다. V는 verb로서 동사하다 이다입니다.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을를 직접 목적어 do이고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호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주격 보호는 SC,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목적격 보호는 OC입니다. 그럼 원어민의 발음을 듣겠습니다. Z, 지금 현재 이 북투의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셋 해도 돼요? 73 To be allowed to To be allowed to 네,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표시 및 숨기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완전한 문장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럼 바로 듣겠습니다. 당신은 벌써 운전을 해도 돼요? Are you already allowed to drive? Are you already allowed to drive? 당신은 벌써 술을 마셔도 돼요? Are you already allowed to drink alcohol? Are you already allowed to drink alcohol? 당신은 벌써 혼자 외국 여행을 해도 돼요? Are you already allowed to travel abroad alone? Are you already allowed to travel abroad alone? 해도 돼요? May. To be allowed. May. To be allowed. 우리 여기서 담배 피워도 돼요? May we smoke here? May we smoke here? 여기서 담배 피워도 돼요? Is smoking allowed here? Is smoking allowed here? 신용카드로 지불해도 돼요? May one pay by credit card? May one pay by credit card? 수표로 지불해도 돼요? May one pay by check? May one pay by check? 현금으로만 지불해도 돼요? May one only pay in cash? May one only pay in cash? 네,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해도 돼요? May I just make a call? May I just make a call? 뭘 물어봐도 돼요? May I just ask something? May I just ask something? 뭘 말해도 돼요? May I just say something? May I just say something?
그는 공원에서 자면 안 돼요. He is not allowed to sleep in the park. He is not allowed to sleep in the park. 그는 차 안에서 자면 안 돼요. He is not allowed to sleep in the car. He is not allowed to sleep in the car. 그는 기차역에서 자면 안 돼요. He is not allowed to sleep at the train station. He is not allowed to sleep at the train station. 우리 앉아도 돼요? May we take a seat? May we take a seat? 우리 메뉴를 봐도 돼요? May we have the menu? May we have the menu? 우리 따로 돈을 내도 돼요? May we pay separately? May we pay separately?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겠습니다. Are you already allowed to drive? 여기서 참고적으로 비동사와 그 다음 allowed to 플러스 동사 원형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이 허용이 되다입니다. 뭐뭐 해도 좋다 됩니다. Be allowed to 동사 원형 하면은 수동태죠. 뭐뭐시 허락이 되어지다 말입니다. 뭐뭐시 하는 것이 그러니까 동사 원형 하는 것이 be allowed 허용이 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you에서 되겠네요. s 그다음 are allowed to drive를 전체다 동사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미 allowed to drive 해서 운전을 해도 됩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어를 보시면은 당신은 S 되겠네요. 운전을 해도 돼요? 전체를 V로 보겠습니다. 벌써는 already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Are you already allowed to drink alcohol? 해서 마찬가지죠. 패턴이 U가 S고 그 다음 are allowed to drink가 V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좀 더 분석을 하면은 drink가 다시 V1이 되겠고 alcohol이 O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복잡네요. 그래서 당신은 already 이미 allowed to drink alcohol 즉 술을 마셔도 돼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어로 보시면은 당신은 S가 되겠네요. 그 다음 마셔도 됩니까? V죠. 전체적으로 V라 되겠습니다. 마셔도 되겠습니까? V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분석을 하면은 마셔도가 V1이 되겠고 그 다음 술을 O1이 되겠네요. 술을 마셔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re you already allowed to travel abroad alone? 해서 마찬가지죠. 자, U가 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Are allowed to travel V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벌써 allowed to travel abroad alone이죠. abroad니까 외국이죠. 해외로의 여행을 alone 혼자서 해도 됩니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국어로 보시면은 당신은 마찬가지죠. S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행을 해도 됩니까? 여행을 해도 돼요. V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벌써는 already고 혼자는 alone 외국은 abroa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May to be allowed 해서 여기서 may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로서 may의 특징은 상대방에 대한 허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허가를 요청하거나 또는 약한 추측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상대방에 대한 허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허가입니다. 그래서 to be allowed 똑같죠. be allowed 수동태죠.
뭐뭐 해도 된다 되겠습니다. 동사가 되겠네요. 자, 해도 돼요. 자, 그럼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May we smoke here? 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we가 s가 되겠네요. we가 s, smoke가 v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may 허가죠.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되겠습니다. 자, 한국을 보시면은 우리가 s 되겠네요. 담배 피워도 돼요. v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here죠. 자, 그 다음 is smoking allowed here? s, smoking이 s가 되겠네요. 이것도 수동태죠. be동사와 pp 과거분사죠.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moking, 담배 피우는 것이 is allowed, 허용이 됩니까? 피워도 됩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담배 피워도 돼요. 자, 그러면 영어의 문형은 주어가, 영어에서는 스모킹이 주어가 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우리라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워도 돼요. Is smoking allowed? 이렇게 의의로 매칭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May one pay by credit card? S, one이 S가 되겠네요. pay가 V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may는 허가를 나타내죠. 허가를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one은 막연한 일반인입니다. 일반인들, 즉 사람들이 by credit card로 pay, 돈을 지불해도 됩니까?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신용카드로 지불해도 돼요. 여기서는 주어가 생략이 됐습니다. 자, 지불해도 돼요. 자, V를 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by credit card로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May one pay. 자, 마찬가지로 one이 s가 되겠습니다. one이 s가 되고 one이 s가 되겠습니다. 자, one이 s가 되고 pay가 v가 되겠죠. 똑같은 패턴이죠. 즉 by check에서, 즉 수표로 지불해도 됩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한국을 보시면은 수표로 지불해도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됐죠. 지불해도 돼요. V가 되겠습니다. 수표로는 by check 되겠습니다. 그 다음 may one, 자, one이 S 되겠네요. 자, only pay, pay가 V가 되겠네요. 자, only pay in cash, 즉 현금으로, only 단지죠. 현금으로만 지불해도 may 됩니까? 되겠습니다. 자, 한국으로 보시면은 지불해도 돼요.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됐죠. 자, 지불해도 돼요. V가 되겠습니다. 현금으로는 in cash 되겠죠. 자, 그다음 또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May I just make a call? 에서 여기서 I가 S가 되겠네요. 그 다음 make V a call O, 이렇게 뭐 구태여 또 make a call, 전화하다 이렇게도 쓸 수는 있습니다. 자, 제가 전화를 해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한국어로 보시면은 전화를 해도 돼요. 에서 주어 I가 생략이 됐죠. 그죠? 주어 I가 생략이 됐습니다. I가 생략이 되고 전화를 해도 돼요. 이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해도 돼요. 자, V로 보고 전화를 O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영어와 매칭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잘 이해를 할 것 같아서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돼요. 자, 해도 돼요는 make고 전화를 a call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은 May I just ask something? I guess 되겠네요. ask가 v가 되고 something이 o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무엇인가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어로 보시면
뭘 물어봐도 돼요. 마찬가지죠. 주어 I가 생략됐습니다. 물어봐도 돼요. V가 되겠네요. 그 다음 뭘이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물어봐도 돼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May I가 S 되겠네요. Say V something O가 되겠네요. 자, 제가 뭐를 말해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허락이죠. 자, 한글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주 I가 생략됐죠. 말해도 돼요. V죠. 그 다음 뭘 O가 되겠습니다. 뭘 말해도 돼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not allowed to sleep in the park. 그래서 he가 S 되겠네요. 그 다음 is not allowed to sleep을 V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is not allowed니까 허용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In the park, 공원에서 잠자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는 공원에서 자면 안 된다. 되겠습니다. 자, 한글 보시면은 그는 S 되겠네요. 자면 안 돼요. V가 되겠습니다. 공원에서는 in the park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He가 S 되겠네요. 그 다음 is not allowed to sleep. V가 되겠네요. In the car에서 그는 차에서 in the car 차에서 자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았다. 즉 차에서 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한글 보시면은 그는 S가 되겠네요. 자면 안 돼요. V가 되겠습니다. V 차 안에서는 in the car가 되겠죠. 자, 그다음 He is not allowed. He가 S 되겠네요. Is not allowed to sleep이 V가 되겠습니다. At the train station이니까 그는 at the train station 기차역에서 자면 자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자면 안 된다 말이죠. 자, 그 다음 한글 보시면은 그는 S 되겠네요. 자면 안 돼요가 V가 되겠습니다. 자, 그는 기차역에서 at the train station 즉 여기에서 자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또 화면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May we take a seat? 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we가 주어가 되겠네요. we가 s가 되고 take가 v, seat가 o 즉 자리에 앉다죠. may는 또 허락이죠. 우리들이 앉아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s가 되겠네요. 자, 앉아도 돼요. 자, 마찬가지로 그냥 V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take a seat 되지만 앉아도 돼요. 이렇게 take a seat로 하겠습니다. 동사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May we have the menu? 에서 we가 S 되겠네요. have가 V, the menu가 O가 되겠네요. 이때 직역을 하면 우리가 즉 메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역을 하면은 우리 메뉴 좀 봐도 됩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상대방에 대한 허가죠. 메이가. 자, 그 다음 한국을 보시면은 우리가 S 되겠네요. 자, 봐도 돼요가 V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메뉴를 O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메뉴를 봐도 됩니까? 되겠습니다. 그 다음 May we, 자, we가 S 되겠네요. Pay가 V가 되겠네요. Separately 이니까 우리가 separately 즉 따로 별도로 we pay 돈을 지불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 한국을 보시면은 우리 S 되겠네요. 돈을 내도 돼요 되겠습니다. V 자 따로는 separately죠. Separately 자 그러면 방금 들으신 문장과 의미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는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Book 2 일은 셋 73 해도 돼요 To be allowed to. To be allowed to. 당신은 벌써 운전을 해도 돼요? Are you already allowed to drive?
Are you already allowed to drive? 당신은 벌써 술을 마셔도 돼요? Are you already allowed to drink alcohol? Are you already allowed to drink alcohol? 당신은 벌써 혼자 외국 여행을 해도 돼요? Are you already allowed to travel abroad alone? Are you already allowed to travel abroad alone? 해도 돼요. May, to be allowed. May, to be allowed. 우리 여기서 담배 피워도 돼요? May we smoke here? May we smoke here? 여기서 담배 피워도 돼요? Is smoking allowed here? Is smoking allowed here? 신용카드로 지불해도 돼요? May one pay by credit card? May one pay by credit card? 수표로 지불해도 돼요? May one pay by check? May one pay by check? 현금으로만 지불해도 돼요? May one only pay in cash? May one only pay in cash? 전화를 해도 돼요? May I just make a call? May I just make a call? 뭘 물어봐도 돼요? May I just ask something? May I just ask something? 뭘 말해도 돼요? May I just say something? May I just say something? 그는 공원에서 자면 안 돼요. He is not allowed to sleep in the park. He is not allowed to sleep in the park. 그는 차 안에서 자면 안 돼요. He is not allowed to sleep in the car. He is not allowed to sleep in the car. 그는 기차역에서 자면 안 돼요. He is not allowed to sleep at the train station. He is not allowed to sleep at the train station. 우리 앉아도 돼요? May we take a seat? May we take a seat? 우리 메뉴를 봐도 돼요? May we have the menu? May we have the menu? 우리 따로 돈을 내도 돼요? May we pay separately? May we pay separately? Book 2. 수고 많으셨습니다. Thank you for everything. 고고로사만 되시다. 싱쿨러 메시드즈 부톤의 뜬다 뺀다즈 Gracias por todos. Obrigado. Sei que foi muito trabalhoso. Aparto um bom laboroso. Vui monogos para botar-lhes. Vielen Dank für Ihres Mies.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